광야교회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들 서빙하는 그저막밥 퍼주고 막 하는 우리 교회 교역자 50명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만 못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여러분들 1,000개 합쳐도 못 따라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어. 근데 여러분들을 발다 닦아주고 다 수종 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나한테 30년 양육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 1,000개 합해도요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들 한명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봐요. 걔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들 천사처럼 섬기고 말이야. 다발다 닦아주고 밥다 주고 말이야.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얘 식당에서 밥 해가지고 퍼가지고 말이야. 밥 나르고 막 목숨 걸고 순교 정신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 하는 게. 근데 거기 있는 뭐저 제일 그 수석 부목사 지금 박 이름도 모르겠다. 박중섭 그 새끼도 전라도야. 다 전라도야, 다. 전라도인데도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성도들 70%가 전라도인데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빨갱이 짓 하거나 좌파 비슷한 소리 해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죽여버려요,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왜? 내가 이승만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전라도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설교 듣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뭐 우리는 이 호남이라서 잘 못한다. 뭘 호남에서 못해? 정말 정신 나갔어요. 내 마누라 저기 서미영도 전라도연이요. 아이 참. 처음에 결혼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김대중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요. 김대중에 대해서 김대중 제 양반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바로 싸우려고 덤벼나고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보니까 이거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김대중 마누라야 이 정신. 처갓집을 가도요 다 전라도니까 처갓집이 뭐 말을 못해 전부 다 거기는 김대중 신도들만 모여가지고 근데 내가 야곱야곱야곱 가르쳤어 야곱야곱야곱 왜 김대중이가 개새끼인가 이걸 내가 그래서 요즘은요 집사람이 밥 먹다가 김대중 노무현 저 문재인만 텔레비에 나오면 숟가락을 들고 벌벌 떨어요. 나는 저리 가라 해. 나의 백배야, 백배. 저 사람은. 문재인 나오면 숟가락 들고, 저 새끼 막, 텔레비로 막 뛰어가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말려. 정 차려, 이 사람아. 더 자, 가르쳐 놨더니 또 난리네, 이거. 더 자, 가르쳐 놨더니.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지혜롭게 가르치면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들도 다 애국자로 돌아와요. 첫 번째 전라도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전라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우파 활동합시다. 이러면 쫓겨나, 교회에서. 큰일 나버려. 그러면 하지 말고 이래. 이렇게 말해. 따라서 하다. 따라봐. 주체 사상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 제일 첫 키워드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좌파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는 맞거든요. 생각해 봐요. 주체 사상과 복음은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이 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 말로부터 맞잖아. 그지요? 만약에 주체 사상과 복음이 공존할 수 있다 하는 놈은 마귀와 하나님을 둘다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번째 말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주체 사상과 복음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와 하나님을 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면은 각이 잡히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도 잡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멘. 그러면 무엇이 주체 사상이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좌파 정치인들은 다 주사파를 따르는 것이고. 아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근대사를 이제 싹 진입해서 가면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이 바깥에서부터 서서히 쪼여와야 돼.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36년 없었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한반도는 진공 상태에 빠졌다.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때 정상적 애국자들은 다 외국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로 들어와서 북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이 이렇게 돼. 그때의 우리 한반도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다. 맞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70년을 살았더니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 영적으로는 1200만 성도가 일어났다. 7만 개의 교회가 일어났다. 3천 개의 기도원이 일어났다. 2천 개의 선교단체가 일어났다. 북한은 반대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와서 남한에서 다시 주사파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전라도 할아버지도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앞에서부터 서서히 각을 잡아놓으면. 아멘. 그 대한민국에도 지금 정당들도 두 종류가 있다. 주사파를 추종하는 정당이 있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정당이 있다. 누구냐?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뭐 우리공화당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뭐 박지원당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사파를 추종하는 정당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디를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순서를 이걸 순서를 바꿔서 제일 마지막 내가 한 말을 처음부터 해버리면요 절반은 일어나서 나가버린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 지금부터 한번 각자 한번 해봐. 시작. 에이 간도 대답. 내가 이거 참 원고 써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알았죠? 원고 써서 만들어서 다 줄 테니까. 할렐루야. 남순이 왔나? 목욕탕 갔다? 아직도 안 왔어? 그놈의 기집애들 어디 보내놓을 수가 없어. 목욕탕 그 주인이 부도나 돈 5천 원 내고 물을 하루 종일 쓰고 말이야. 또 닦고 또 문지르고. 앞으로 여자들은 목욕탕 받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물값도 안 나와. 물값도 안 나와. 어디 있나 그거 참나. 에이 참 남순이가 없으니까 이게 기능이 마비되려 그래. 에이 참. 야 전화해봐라. 남순이 전화해봐. 빨리 찾아와. 찾아와서. 아 미숙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원고 써준 거 있어. 이제 지금 말한 거 그거 영상으로 만들라고 미숙이한테 한 거 있어. 그거 빨리 일로 니한테 다운해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다운해달라 그래.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 참. 하나님이 작년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완전히 세브란스에서 눕혀놓고 완전히 죽었다 살았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다 하는데 거기서 내 입신해가지고 다 보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될 일을. 야 너는 목욕탕 가면 하루 종일 떠들지. 앞으로는 영원히 목욕탕 가지 마라. 그거 저기 그거 저 문장 써준 거 있지? 영상만 그거 빨리 저 유리미한테로 보내. 보내가지고 읽어. 지금 빨리 얘한테 빨리 보내. 유리미 너 그 컴퓨터에 넣어 여기다. 알았지? 넣어가지고 읽어봐. 그래서 이제 참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완전히요 이거는 양털 시험 끝났어요. 지금 양털을 잡고 딱 짜니까 물이 쭉 흘러버렸어. 아멘. 그 제일의 증거가 뭐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국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게임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거기다가 또 우리 믿음을 더 알려주시려고 무지개로 하나님이 팡팡팡팡팡
무지개 찾아라, 무지개 찾아라, 무지개 찾아라. 무지개 찾아요. 참, 나는 이 최초의 무지개는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지금부터 10년 전인가 6월 6일 날 우리가 이 애국대회를 시청 앞에서 했는데 그 6월 6일 날 또 국민대회 한다 그러니까 일단 청교도 목사님들 눈빛을 보니까 숨 한숨을 쉬어. 더운 날씨에 또 가야 되냐. 아이고 좀 6월 6일만 되면 정가고 말이야. 우리를 못 살게 한다고. 나는 눈으로 하는 말을 잘 듣거든요. 눈으로 하는 말을 난 금방 알아들어버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아유, 또 6월 6일 또 더운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6월 6일 공휴일 날 놀러 가는데 말이야. 우리는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맨날 더운데 말이야. 시청 앞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주일날 전화했다. 오지마! 이번 6월 6일 날은 나 혼자 할 거야. 한 명도 오지 마라. 나 혼자 할 때는 여러분 다 놀러 가. 놀러 가고 가족과 함께 다 놀러 가라. 그리고 조선일보에다 광고 하나 딱 넣었어. 6월 6일 날 국민대회 합니다. 딱 넣어놓고 나 혼자 딱 나갔어. 강원 나가서 프라자 호텔 거기 2층에 방을 한 개 얻어놓고 가만히 보는 거야. 몇 명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청교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한 4, 50명은 또 왔어. 핵심은 왜? 안 오면 나한테 죽으니까 왔어. 나머지는 다 가짜들은 다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안 왔어. 안 왔는데 뭐 한 2,000명 모였나? 한 2,000명 모였는데 내가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 뒤에 앉은 아주머니 그랬더니 예 그랬어. 아주머니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근데 오늘 왜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광고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뭐하나? 목사님을 위하여 뒤에 한번 자리라도 한 자리 앉혀 있어. 어디 살아? 그러니까 강남에 산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돈도 많이 있게 생겼고 그런 그 아주 귀부인이 그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에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국민들 중에. 그냥 광고 하나 보고 어떤 목사님이 나라 살린다고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집에 앉아있으면 뭐하나 거기 가서 그냥 소리라도 한번 질러주고 뒤에 자리라도 하나 채워드려야지. 그래서 왔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울었다니까. 강대상을 올라가면서 주여 아버지 저런 년도 있나이다 아버지. 청교도는 다 나를 버리고 갔나이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투덜투덜인데 연단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딱 나와서 자 국민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국민회를 딱 시작하고 이제 연설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목사님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래 하늘 쳐다보세요. 전혀요. 구름 한 쪽도 없었어 그때요. 완전히 청청 맑은 날인데 갑자기 인천 쪽에서 구름 한 쪽이 다 덮은 거다. 구름 저 보이는 저 구름 저 한 덩어리가 휙 날라오더니요. 바로 연단 뒤에 딱 멈춰 있었던 거. 그럼 무지개가 촥 뜨는 거야. 그때 성령이 나한테 그런 거야. 봤지. 그래도 믿지 못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청천 하늘에 무지개 떴다. 그래서 나 혼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욕을 노무현 이 개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NLL을 바쳐 막 욕을 파가지로 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욕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개새끼야 이 나쁜 자식아 막 하고 집에 오는데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왔어. 목사님 예 그랬대. 어디에 국정원이래. 목사님은 뭐가 제가 몇 개입니까? 하나요 그랬어. 목사님 대통령을 개새끼가 뭡니까? 목사님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제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죽어요 그러면 오늘은 봐줄 테니 다음부터는 절대 개새끼를 하지 마세요. 국정원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개새끼는 개새끼라 그래야지.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리칠려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루는 노무현 정부 말기가 됐어요. 노무현이가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어떤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벌써 이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 음성 색깔이 달라요. 아주 침침하게 말해, 침침하게. 목사님, 다 그래. 예? 그러니까. 저를 오늘 좀 만나시죠. 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합니다. 나 안 만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아니면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어떤 놈인가 해서 플라자 호텔 갔더니 네 마리가 왔어, 네 마리가. 그 네 명이 다 누구냐 하면 각 수사기관에 나를 조사하는 담당자야. 국정원 담당자, 기무사 담당자, 경찰 담당자, 검찰 담당자. 네 명이 나 담당자인데 그 사람들이 나갔더니 자기들한테 밥 한 끼를 사달래. 아니, 밥이야 몇 번 사주지. 모아선 사람이니까. 우리는 4대 정보기관에서 목사님 담당인데 목사님 아침에 사택에서 나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추적했대. 이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돌고지역까지 가는 사람 갈 때는 누가 하고 사람을 자꾸 바꾸는 거야. 그래야 내가 눈치를 못 채지. 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 내가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면 야구르트 아줌마도 따라다니고 뭐 이제 다 위장 변술이요. 다 국정원 직원들이요. 그것들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청 앞에서 집회할 때 그 야구르트 아줌마들 있죠. 상당한 숫자가요. 그 국정원인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그냥 이래요. 아저씨, 이 더운 날씨에 이때 나오셨네요. 아이고, 여기 이제 야구르트 하나 드세요. 공짜로 주잖아. 그럼 그걸,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돈들에, 아이, 돈 안 줘. 아이고, 애국자인데 내가 돈 받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 야구르트 봉사하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그죠? 그걸 딱 먹고 껍질을 버리면 그 껍질을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껍질을 다시 주세요. 줘서 그 묻은 침 있죠. 침 가지고 DNA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이 국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침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왜 여기를 나왔는가, 이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난 그때 그 사람한테 배웠어. 그 사람이 그렇게 알려 주더라고. 야구르트 먹을 때 침 묻은 거 가지고 분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갔더니 그 네 사람이 내 아침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다 말을 하는 거야. 어제 목사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왔다 했죠? 맞아요. 어떻게 하라니까? 우리가 목사님을요 24시간 감시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뭐 10년도 넘고 15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 보니까 이 새끼가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뭔데 이 대통령 욕만 하고 돌아다니냐 했는데 내가 가는 데 절반이 애국 포럼을 하더라는 거야. 막 프레센터 뭐 어디 애국 포럼을 하는데 뒤에서 와서 들었대요. 뭘 떠드나? 내 애국 포럼을 듣다가 자기들이 나한테로 넘어왔대요. 지금 내가 읽어주려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야. 이게 내 애국 포럼 하는 전체의 이제 골자인데 이걸 듣다가 야, 저 사람 우리가 죽여서 안 되고 저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나 담당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살리자.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1일 보고서를 쓸 때 1일 보고서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조사기관들이 각자 조사한 모든 뭐 사고 무슨 뭐 사기꾼 뭐 구속되고 하는 전체야. 모든 정보가 오후 5시에 국정원으로 다 모여요. 국정원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오후 5시에서 6시로 청와대로 민정수석한테로 보고한다고. 요게 1일 보고 체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민간 사찰을 못 하도록 국정원에서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없애보는 게 아니라 간첩들 수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앴는데 그 덕은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사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전화 도청한다고 자꾸 염려하는데 도청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안에도 아무리 우파를 다 쳐내도 국정원 안에도 우파가 있을까 없을까? 서로가 서로끼리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 그 김태우 같은 그 저 청와대의 비서관 양심선언하고 나왔잖아요. 어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밑바닥 자체가 우파기 때문에 이 가다 보면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면 반발하고 양심선언 한단 말이야. 이게 무서워서 지금 국정원에서 국내에서 전화 도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전화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죄를 치거나 실수해서 검찰에 잡히면 여러분이 전화한 내용 또 문자 메시지가 저 거기 뭐야 애플 그 서버에 거기에 다 저장돼 있어서 그걸 포렌식으로 다시 검토해서 뽑아내니까 이제 다 잡히는데 그런 사고 나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감시를 안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야 뭐 다 도청하고 해봤자 뭐 내용이 별로 없잖아 그죠? 다 도청해봤자 예수 얘기밖에 더 있어 그죠? 뭐 어떻냐고 만나서 우리 호텔 가자 뭐 그런 애는 없잖아 그런 거 없으니까 도청해도 괜찮고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하여튼 있는 돈은 다 여러분 청와대 텐트로 다 갖다가 아무리 붙여도 괜찮아. 그 겁낼 거 없어요. 알았죠? 이걸 내가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내가 이제 원고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업자한테 전문 업자한테 이제 넘겨놨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전 국민이 다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읽을래요? 네가 누가 읽을래? 누가 읽을래? 누가 자리는 성우 있나 성우 누가 읽어봐요? 파란옷 그 파란옷 나오시 일로 오시네. 아이고 잘 됐어. 아이고 감사해. 오 앞으로 나오시오. 저쪽 강대상에 올라가시오. 올라가셔서 잘 한번 읽어봐요. 감동되도록. 이게 머지않아서 이게 영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나라TV에서 돌릴 생각인데 그렇지. 저 앞에 보이지요? 네. 원고? 네. 보여요? 네. 그렇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도 원자탄이 터졌다. 마이크 바짝 대 입에. 빼가지고 대. 그렇지. 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한반도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지.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한반도는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 또한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걱정으로 국민들은 큰 근심에 잠기게 되었다. 그 당시 애국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다. 오직 남로당의 박헌영만이 유일 한국 안의 해방을 맞이하였다. 박헌영은 도의 출신으로 유지와 술집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서자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본과 싸우기 위하여 미국 선교사들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했으나 선교사들이 허락하지 않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하여 동경을 거쳐 중국 상해로 가게 되었다.
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던 고려인 간첩 김만경에게 포섭이 되어 공산주의를 훈련받고 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받아 한국으로 잠입하여 1926년 최초로 조선공선당 지하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 일로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나와 2차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던 중 대원들은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박헌영은 뛰어난 변장술을 사용하여 도망쳐 전라도 광주 벽돌공장에서 숨어 지하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승만과 김구를 가택연금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틈을 타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서울 진명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승만과 김구가 자신에게 나라를 먼저 나눠놓으라고 부탁했다는 거짓말로 세워놓으라고 부탁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며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라고 하는 대자보를 전국에 붙이자 국민들은 박헌영에게 쏘가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의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34만 명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을 한국으로 투입하게 되었다. 1차로 한국에 온 미군들은 일본군의 군복을 벗기고 부산항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강렬하게 미군에 대하여 저항했다. 이를 본 미국의 하지 중장이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중 어느 것을 원하느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는 여론이 국민의 80%에 달하였다. 사실 그 당시 우리 한국 국민들은 글을 쓸 수 없는 문맹인 80%를 넘었고 실상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본 하지 중장이 상부에 보고하여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1949년 6월 30일이었다. 미국은 군사 고문단 500여 명을 남겨두고 무기와 병력을 철수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에지슨이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선을 일본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고 이는 해지슨 라인을 발표하자 북한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군 철수 1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보고받은 트루만 대통령의 첫 반응은 그야말로 무관심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 내 공산주의자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한국에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니 절대로 한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되며 만약 그들의 전쟁에 방치할 경우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트루만을 압박하여 미군을 남한으로 재파송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트루만은 자세를 바꾸어 유엔 총회를 소집하고 2차로 미군을 한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쟁 시작 후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진격한 북한 인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인민군은 북한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되기 직전 중국 인민군의 개입으로 미군이 남쪽으로 밀려 오늘날과 같은 휴전선이 결정되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 간첩들을 투입하고
한국인의 학생들과 노동자들과 교수들과 정치가들을 포섭하여 남조선 내 자체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구속한 네 개의 기둥 첫째, 구축한 네 개의 기둥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 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에 기반하여 70년을 살아온 결과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와 같은 70년을 살아온 결과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나라가 되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모든 체제와 경쟁은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남한 안에 구축해 놓은 주사파를 중심한 민노총과 전교조, 좌파단체가 합력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주사파 간첩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 전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도 불러 앉혀놓고 북한에 대한 기쁨조의 연설을 하게 되었다.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전 세계 앞에 내지른 것이다. 그 후 자신의 부인을 시켜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동백나무 참배를 시키는가 하면 2월 6일 현충일에 6.25 때 국가를 위해 순국한 전사자들 앞에서 6.25의 3대 전범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말하는 등 그 속에 있는 간첩 사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 후로도 문재인의 모든 말과 모든 정책, 모든 행동은 간첩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 구축한 미국,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동맹으로부터 분리되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대륙 동맹과 함께하기 위한 광란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해제하기 위해 첫째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둘째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셋째로 국군을 무장해제하였고 넷째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했으며 다섯째 4대 공부를 해체하고 있으며 여섯째 국제외교로부터 완전 왕따를 당하여 대한민국을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문재인 속에 있는 간첩 사상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부정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 3분의 1을 점령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큰 걱정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한기총 대표회장 전강훈 목사가 6월 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문재인의 간첩 행위를 전 세계 앞에 폭로하게 되었고 문재인의 간첩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대회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게 되었다. 여기에 동참한 국민들이 8월 15일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에 모여 불법 대통령 문재인 퇴진운동을 시작했고 10월 3일은 건국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 문재인을 압박하며 퇴진운동을 벌였다. 문재인 퇴진 국민혁명본부라는 계속적으로 10월 9일, 10월 25일, 26일
철야 국민 대의회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에 이르기까지 국민 대회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애국 시민들의 청와대 분수대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문재인 퇴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숫자는 날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제 수도권 기독교 주일연합 예배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숫자가 국민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너에 물린 문재인은 더 악랄하게 자신의 대한민국 해체 및 북한 편입을 감행하기 위하여 국회의 패스트트랙 방안과 공수처법 및 공산주의자 조국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지소미아를 통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단결을 시도하였으나 광화문 국민혁명의 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초조해진 문재인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혁명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단으로 확장되어 앞장섰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파 정당과 시민단체도 하나가 되어 건국 후 70년 만에 맞이한 국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의 열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 국민혁명본부는 반드시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와 완전한 미국식 민주주의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현해 낼 것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국민혁명대회와 주일 낮 11시에 진행되는 수도권 연합예배는 반드시 제2의 건국을 이뤄내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 민족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망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망한 후에야 독립운동과 저항운동을 해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임진왜란이 그러했고 병자호란이 그러했고 6.25가 그리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의 국가의 및 북한 편입 시도에 대하여는 이번만큼은 국가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아이베르그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한 경우 대한민국이 미국을 잇는 세계 제2의 G2가 될 것이며 특별히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동일 한국은 그들의 고토인 중국의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의 간첩 행위만 저지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